너무 괜히 셋을 낳아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희 남편 사업도 괜찮고. 아 남편이 네. 얘기해 봐요. 아내는 지금 무조건 더 낳아야 되고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괜찮다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바라볼 땐 어때 경제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많이 걱정되는 거는 저 노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노후 걱정이 남편분이 지금 40대 중반이면 우리 막내 우리 8째가 막 성인이 될 때 남편분은 이미 60대 중반이고 앞으로 4명을 더 낳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이제 70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잘 견딜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되게... 아니 지금 남편이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저는 아직 30대잖아요. 제가 버려서 먹여도 되는 거고 저는 예 능력이 있으니까 너... 된다고 생각해.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아니 그. 또 저는 계속 이 두 분이 의사소통이 되시는지. 왜냐면 남편 약간 주름이 좀 들어 계신 것 같고 느낌이 아내분이 기가 세서 그런지 이렇게 충분히 상의하시고 이 자녀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넷째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너무 적극적으로 낳자는 걸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이 많이 전달이 좀 안 되고요. 남편분도 그럼 지금 스트레스십니까? 그거 자체가?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아기 아빠는 4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8명은 낳았어요. 네. 저는 12까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방통행이잖아요. 남편은, 네. 남편은 그만 낳고 싶어하고. 근데 제가 저희가 살짝만 눈치 봐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인 글쎄, 것 같아요. 네. 다 예, 제 쪽으로 거의 따라오는 편이에요. 8명이면 남편도 상당히 양보를 한 건데. 앞으로 가장 걱정이 되시는 거? 걱정되는 게 또 있어요. 뭐야? 캐나다 또 애들 또 보는데요. 애들 먼저 갔다 왔어요. 둘이나. 어떤 애들이요? 저 큰애랑 작은애랑 둘이 예 갔다 왔는데. 어학연수식으로 한번 갔다 예, 왔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되죠. 또 보낸다니까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닌데 그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캐나다라든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애들 키우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이민? 뭐 이민을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민을 가지고 생각이라고요? 예. 남편의 생각이에요? 남편도 합의하신 거예요? 합의를 안 했었는데 애기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럼 아내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선 이민 결정을 그 확정이고요. 확정이에요? 네. 남편분은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아니 2월 24일 날에 네? 2월 24일 날에 네? 이제 출국하려고 이제 전 가족이 다요?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 우선 갔다가요. 네? 나머지 다른 아이들까지 이제 이민 결정을 하려고 이제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5년 있고 한 10년 있다가 이제 오면 제가 좀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아 기러기 아빠로?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남매를 혼자서 그러면 캐나다에서 키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키우는 거는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쪽 정부에서는 다자녀가 이제 혜택도 많고 저희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이제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요. 8남매를 한국에서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14년 동안 지금 저희들도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몇 번이요? 거의 14번 정도 우와! 14번 정도 우와! 했거든요. 보통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네, 2년에 한 번꼴로 뭐 하다 보니까 아래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도 오고 경찰도 오고 힘들고 하니까 크게 생각하면 예, 캐나다 퀘벡 쪽으로 가면 예, 집도 넓고 이제 아이들 키우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니 근데 8인데 12를 낳는다면서요. 캐나다 들어가면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뭐 항상 출장을 다녀도 한번 임신은 잘 돼요. 아니, 출장을 다니다가 100% 성공한다고요? 예. 아, 적중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 아까 아 근데 너무 매정하네요. 아빠는 그냥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5년이나 10년 있다 오라고 그러고. 이민에 대해서